보장해라. 보장해라가 아니라 권장하는 거 아니야? 뭐였지? 태진아 아니야. 어? 태진아 아니야. 아니야. 뭐가 있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테스트 해줄까? 어, 감사합니다. 반대하다 사력이 하차는 아니죠.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나 사력이 푼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성주. 맞는 거 같아요. 아니 맞아 맞아. 네, 저의 기본 직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잘 듣는다. 충성스러운. 저 잘 듣죠? 아니야, 안 듣는 것 같아. 충성스러운가? 아니 진짜 오빠랑 내 거가 완전 반대여서 너무. 원래 작가는 반대 성향이 좋아. 아니야, 내가 다 표시한 거에 오빠 하나 표시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다 표시한 거에 나 하나 표시했어. 오늘 주제. 태진 왜 일찍 온 거야? 아까부터 아까 저녁부터 계속 있던데. 지인이랑. 약속이 일찍 끝났대요. 이 근처에 데이트했구만. 여친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이게 싸우면 정말 크, 이거 연애 왜 안 하시고 그런데. 안 하면 또 외롭고. 뭐? 혜진 오늘 뭐 녹화에 참여하는 거야? 어? 참여할까? 참여가 뭔? 주제가 뭔데? 주제가 여자친구에게 듣기 싫은 말. 재현하러 가, 재현. 실제로 해보는 것 같아. 네, 진짜로 이런 대사 이대로는 안 하긴 하지만. 아니, 하지. 게스트 둘로 가죠, 그냥. 이게, 뭐랄까. 이런 말 하긴 하는데, 그 말투가 되게 현실. 말투가 그 중요하지. 드라마에 나오는 건, 뭐가 미안한데? 뭐 이런 건 아니, 아니죠. 이게 뭔가. 뭐가 미안한데? 뭐 그런, 예. 잘하신다. 그런 거야. 와, 좋아, 그거! 해본 적 있어? 아, 뭐가 미안한데? 왜 이래요? 저 어제도 하고. 후배자, 막내 작가한테 해본 적 있는 거 아니야? 어? 뭐가 미안한데? 우이한테 해본 적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미안한데? 어, 어떡해, 언니. 야, 태진아, 일로 와봐. 너 이거 살려서 해봐봐. 네가 남자친구한테 한다고 생각 그거 살려서 해봐봐. 아, 오! 와! 완전 콤보가 장난 아니야. 뭐가 미안한데, 이건가? 어, 그치. 아, 그치. 뭐가 미안한데. 내리죠, 그치. 뭐가 미안한데. 앞머리 자를까 말까? 앞머리 자를까 말까?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나가 안 났는데? 역시 화낼 때가 되게 리얼리티가. 네, 진짜 화 안 난 것 같아. 나 진짜 화 안 났어. 거짓말을 잘 못해서. 아무거나 괜찮아 해봐. 뭐 먹을래? 이럴 때 그거. 뭐 먹을래? 그럼 아무거나 괜찮아. 허거 먹자. 아무거나. 아무거나 괜찮을 것 같아, 진짜. 나 진짜 아무거나 괜찮아. 나야. 근데 그거야. 어제 먹긴 했는데 괜찮아. 아, 점심에 먹었는데 괜찮아. 그거 되게 직장 상사 같은 어법이잖아요. 먹자. 그거 진짜 신경 안 쓰게 됐나 봐, 나는. 완전 나 일정도 솔직히 너무 느낌이 나도 되게 고민. 난 책임감이 있어. 조천재가 더 잘한다는데? 뭐가 미안해? 안 해봤는데 왜 더 잘하는 거지? 뭘 안 해봤는데?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요즘 뭐야? 저요? 함부로 이렇게. 아 이거 재현을 시켜볼까 하고. 아 그래? 나 그 생각했는데. 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아, 미팅 있었는데. 아, 그래. 너무 일찍 헤어져가지고. 미팅이야 소개팅이야? 미팅. 후보 어느 대학교로? 7 후보 대학 나 대학이래. 후보 대결할 때 조존만이랑 대신이랑 하나씩 해보는. 아 하나 인준 씨 비호감 될까봐. 어? 저 인준 씨 비호감 될까봐.
근데 이거 진짜 많이 하는 거죠,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거. 진짜 많이 하는 거. 근데 이런 건 못 살리겠어요. 뭐? 7번 같은 거. 7번이요? 7번 뭐야? 1번은 살릴 수 있는데. 아, 자주 왜 자? 다들 왜 그래? 아니, 후배 작가들한테 해본 것 같아. 7번이요? 아, 내가 어디가 좋아? 해봐, 해봐. 야, 들어보자. 못 살리겠어요. 난생 처음으로 하는 걸 수도 있잖아. 들어보자. 내가. 해봐, 해봐, 해봐. 화이팅! 아이고, 창피한데. 해봐. 아, 네. 창피하면 그 목소리를. 내가 어디가 좋아? 치였어. 치였다. 엄청 스윗하네요. 야. 관련. 아 설렜다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이건 좀 이거만 봐서는 임팩트 약하네요. 근데 이건 좀 뭐랄까 한 사귄 지 2년 정도 됐을 때. 네. 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지. 당연히 처음 사귈 때는. 이 정도 질문이면 사실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어 전혀 네, 이런 먼저 얘기하지 이게 그 여기 있는 대부분들이 다 애교죠. 2년 3년 됐을 때부터 이제 이게 내가 2년 전에 얘기했잖아 이거잖아. 아니, 어디 가지 말했을 때 아니 2년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부부 싸움 할 때도 막 남편 너 변했어 이렇게 싸우게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사람 변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들도 키워놓으면 변하자는 것처럼. 그쵸. 신입사원들도 시키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할 때. 변하죠. 변하지. 네. 뭐 모든 사람이. 정치인도 변하고. 그렇죠. 엄마가 나한테 준 기호야. 그치. 어. 그때는 뭐, 일단, 나 커서 엄마한테 네. 장가갈 거야. 막 이런 게 있어. 유치원생 때. 그쵸. 다들 빨리 결과 공개. 인스타에 다 공개해. 일괄적으로. 오빠 결과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외진 곳에 혼자 가는 거. 아, 성준 씨 진짜인 것 같은데? 정확한 것 같은데? 아, 내가 보기엔 정확한 것 같은데. 앙심 대성재. 앙심? 어. 아, 근데. 앙심.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앙심을 품을 수 있지만. 자기 발전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갈래길을 보여주는데, 좋은 길을 걷고 있었다. 내 성적인 계절 중에 가장 친화력이 있는 정말 정확한 것 같은데 저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아 기자님한테 보냈어요. 아 아하 비행기 모드로 해가지고 전문가 중에 여기서 전문가다. 얘기해서 아 그런가? 이게 약간 이때 이야기지? 이때 나온 거지? 양세형 무비병 녹화분에 나온 거 아니야?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때 해서 우리도 이 히포크라테스 이야기를 해서 인스타에 올렸다 그럼 금요일 올려야 되는데 금요일 올릴까? 금요일 올려요? 미리 올려도 되잖아요. 그래. 다 있어요. 아, 다 있어요. 저는 많이 벌고 많이 쓰는 타입. 자, 갈게요. 아, 네. 이거 진짜 부자들만 나오는 거네. 많이 쓰고 많이 번다는데. 아직 4, 많이 벌려면 멀었는데. 3, 2, 1 숙보. 양세형 묘비명의 울컥. 그런 표정으로 서 있지 말고 옆에 풀이나 뽑아라. 나의 마지막 계획이었다. 행복하게 나와. 베테네 김희성.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10월 5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필. 김창환 씨가 피처링한 청춘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속보 양세형 묘비의 울컥 집사부일체에서 각자 묘비명을 쓰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양세형 씨가 감정이 벅차올라서 울컥했다고 하네요. 양세형 씨가 묘비명에 쓴 내용이 그런 표정으로 서 있지 말고 옆에 풀이나 뽑아라 나의 마지막 계획이었다 였는데 뭔가 찡한 게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상윤 씨는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살다간 이상윤 여기 잠들다. 육성재 씨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덕분에 후회 없이 살다갑니다. 이승기 씨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구석구석 미친 이승기 여기에 잠들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콧빨간 배충기님이 배영 묘비명 그런 표정으로 서있지 말고 중계 좀 해봐라. 요즘에만 딱 그 한시적으로 잠깐 어울리는 묘비명이네요. 묘비명은 좀 길게 보고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중계가 하고 싶다라고 쓰라고. 아, 죽을 때까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자, 파나마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EPL의 차인 놈이라고 쓰신 분 있고, 혼자 왔다, 혼자 간다. 아, 스탠튼의 저지님. 자, 아, EPL 스브스에 잠들다. 라고 쓰신 분 있고, 네. 여러분 다 차단 드리겠습니다. 묘비 결혼 한 번이라도 해볼 걸 쓰신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려 11주 연속 출근하고 있는 이서구 기자와 함께 베스트 10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월드컵 주제는 미리 알아두면 쓸모있는 걸로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아, 배성재 10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채팅창 참여 많이 해주세요. 아, 채팅창에 왜 자꾸 옴?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아, 장기휴가 좀 가라고. 하지만 이렇게 연속 출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상한가라는 얘기죠. 계속 선발 출전한다는 거. 어, 왁서우가 2년 반 만에 드디어 폼을 찾았습니다. 자,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던져보는 얘기, 뭐든 좋으니까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진 작년에 사놓고 한 번도 못 입어가지고 한번 입었어. 어떻게 참여하시고 안, 화면에 더 안 예쁘게 나오는데 시골이가 많이 쬐네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피자 알볼로 세 가지 맛 디디치킨 쌍용 자동차 5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파리바게뜨, ABL 생명보험, 스마트 스퀘어 1400, 마세라티와 함께합니다. 저희 배텐 광고의 그 수용자층이 얼마나 다양한지 볼 수 있는 광고주 목록 아니겠습니까? 노랑통닭부터 마세라티까지. 맨파워. 저희 배텐이 이 정도입니다. 영포티. 네. 영포티의 선택 마세라티. 네. 아, 영포티가 듣는 방송이라고 한정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아니, 듣는다. 그런 얘기죠? 그럼 외차 브랜드들은 언제나 영포티 하잖아요. 막. 치킨도 많고 빵도 있고 피자도 있고 네, 옷 광고 아, 그리고 공무원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781님 베리 저 이번 시험 지난 시험보다 10점 정도 올랐어요. 축하한 말씀 부탁드려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무슨 시험인지를 좀 공개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수능임은 진짜 좋겠네요. 진짜 축하드리고 예. 배텐을 이렇게 꾸준히 들으면 여러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점수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1418님, 여친한테 차였습니다. 소주로 적셔야겠네요. 형 위로의 말 하나 던져주세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 일단, 가을을 그냥 좀 적셔보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은 꼭, 예, 꼭 기분 좋을 때 하는 얘기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배텐 듣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차여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걸로 꼭 위로를 얻으시고요. 8041님, 베리 광고 나갈 때 보는 라디오로 보면 가끔 폰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셀프로 나에게 개인톡 보내는 거 맞죠? 라고 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정님, 베리 문득 궁금한데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으신가요?
진짜 궁금함. 해보겠습니다. 글쎄,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살지 않을까. 네. 그때도 이미 SBS 들어왔을 때라 중계를 하고, 10년 전이면 그 축구캐스터, 1진을 2년 동안 뽑는 오디션 중이 되거든요.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아, 6748님, 포장마차 지났는데 계란말이에 우동이 맛있어 보여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베리는 포장마차 세대 맞죠? 라고 했습니다. 포장마차 세대는 뭐죠? 포장마차 말고는 술집이 없을 때인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포장마차는 보통 4차, 5차 때 요즘도 많이 가지 않나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뭐 자주 간 편은 아닙니다. 저는 보통 1차에서 깔끔하게. 네. 강효등님, 요즘 왕좌의 게임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2인데 8까지 언제 볼지 막막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게 재미있으신다면 뭐 인생의 축복 아닌가요? 아직 8시즌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볼 게 6시즌이나 더 남았다는 거고 축하드릴 일입니다. 저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1시즌 1편 보다가 요거 약간 사극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판타지 사극 느낌 나서 다음에 보려고 넘겨놨습니다. 네. 스포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 충격받는 일이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하라는 분도 있고 스포는 다 차단해드리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베텐 10년 출석을 꿈꾸는 남자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이서구 에디터가 프리선언을 하고 그래도 한 두 달 정도? 세 달... 석 달인가요? 네. 석 달 정도를 굉장히 밝게 지내다가 급히 명절 직전부터 갑자기 다운돼가지고 네. 직업을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그렇죠.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쁜 소식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연봉협상이 길고 긴 연봉협상이 끝났고요. 네. 진짜 월급은 참 좋다. 월급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아직 첫 월급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아직 안 들어왔지만 네. 진짜 월급이 없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프리는 못할 인간인 것 같고. 그래요? 네. 베텐이랑 병행 가능하냐고. 아, 그렇죠. 이게 연봉 협상의 거의 최우선 저의 조건이었어요. 네. 그럴 것까지 없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죠. 그런 말씀 마세요. 네. 사실 파스라서 봐준 거 알지? 라고 하신 분 있고. 연봉 얼마랑 베텐이랑 바꾼 건가요? 연봉을 높여갔죠. 아, 오히려 베텐을 하기 때문에? 베텐을 해서 장점이 있죠. 장점이 많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게 활용하기에 따라서 네. 진짜 황금 카드예요. 브로마블의 황금 카드 하나 같아요. 그럼 하차하면 얼마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차 그거는 사장님 마음에 달렸겠지만 아,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나 에디터 일을 그대로 합니다. 아, 이런 이제 트렌드나 문화 네, 그렇죠. 예. 잡지 매체가 잡지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그 왁서우 기자가 그 전 직장에 계실 때 저희가 항상 그 카드를 쥐고 있는 느낌, 황금알을 낳는 거위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알을 낳지 못하게 되는 건가? 무슨 말씀을? 게스트 섭외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래요? 저는 꾸준히 이 직장을 다니지만 꾸준히 맥심에도 외고를 쓰면서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한참 된 거 아시죠? 뭐 말씀하세요. 뭘요? 그러니까 맥심은 꼭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이 표지 모델 가능하냐? 그죠? 말씀 언제만 주세요. 배를 가르자고 하신 분 있어요. 네. 아, 요새 알을 안 낳더라? 네. 아무튼 배 가르기 전에 요즘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저 연락만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자,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합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두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자,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드컵 주제를 발표해 주시죠. 바로 여친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월드컵입니다. 네. 제작진이 미리 예선을 통해서 추린 8개의 후보들을 두고 베리아제와 8강, 4강 결선을 거쳐서
최고로 여친에게 듣기 싫은 말을 선정할 건데요. 어떤 말이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해주세요. 이 주제가 공개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베텐러들에게, 베텐 청취자들에게 너무 황당하고 잔혹한 질문 아니냐, 비참을 금요일까지 하자는 거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경험이 제로라 할 수가 없다. 지옥에 나가라 이것들아, 이런 얘기까지 왔었고 역겨워라는 말하고요. 굉장히 불편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약간 그냥 다 드러나보고 싶다. 네. 한 번쯤 드러나보고 싶다라고 약간 체념한 듯한 댓글도 있었고. 아무튼 오늘 월드컵은 약간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뭐 어떻게 나올지. 듣고 싶은 말은 아니잖아요. 네. 네. 듣기 싫은 말이니까. 그렇죠.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냐 이것들아. 여러 가지 사회의 세태를 풍자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어떤 여친의 말들이 8강에 들었을지, 여러분이 방송 들으면서 또 꿀팁이 될 수도 있어요. 후여친에게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혹은 후여친에게 들을 말을 미리 예습해놓는다. 이게 데미지란 말이죠. 미리 맷집을 네. 기를 수 있어요. 네. 사귀었을 때보다 보통 사귀고 난 지 한 1년쯤 됐을 때. 그렇죠. 예, 서로에게 어떤 정도 루틴을 한 바퀴 돌고. 권태란 것이 슬슬 찾아오는 그 예. 시점. 사실 이거,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권태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예. 저희도 이렇게 말은 잘합니다. 자, 가볼까요? 이소 기자가 발표하겠습니다. 여친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유대진 한번 할래? 유대진 한번 할래요? 살려서. 유대진 씨를 모셨다고. 네. 그냥 읽으면 되죠. 여기서? 쭉 읽어요? 아니, 후보 1 하면은 소우씨 분량 뺏겨가지고 불편한 거 아니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자, 가볼까요? 회장님, 후보 1 이것만 좀 해달라고. 무감이야. 아, 후보 1, 오케이. 무감이야. 말은 잘합니다. 볼까요? 자, 오늘 자, 가볼까요? 자, 가볼까요? 네. 오늘 특별히 네. 이소우씨랑 네. 특별 게스트 나비추를 불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쭉 해주고 여친의 듣기 표현을 드립니다. 후보 1, 후보 2 네. 이걸로 없어고 자, 오늘은 근데 특별히 그 윤태진, 남이춘 씨가 하필 스튜디오에 지금 그 직관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왕 오신 김에 목소리 출연을 좀 협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태진 씨가 발표해 주겠습니다. 여친에게 가장 듣기 싫은 여친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후보 1. 뭐가 미안한데? 후보 2. 앞머리 자를까 말까? 후보 3.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후보 4. 나 화 안 났어. 후보 5. 아무거나 괜찮아. 후보 6. 나야 그거야? 후보 7. 내가 어디가 좋아? 후보 8. 너 변했어. 이게 쫙쫙 와닿네요. 네, 이게... 예. 여자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예. 후보 하나하나마다 1년씩 늘는 기분이었어요. 네. 지금 막 듣는데 이미 약간 식은땀이 등에 나는 것 같고 데자뷰가 아마 채팅창에 나 화 안 났어에 움찔했다고 하신 분 있는데 나 화 안 났어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자, 남희춘 씨 나 화 안 났어. 이게 음이 남자는 재현할 수 없는 음이에요. 나 화 안 났어 이게 질문도 아니고 마침표식으로 끝난 것도 나 화 안 났어. 안 났는데 왜 약간 끝이 올라가요. 기분 나쁘게 몰아가느냐. 나를 그 화내는 그런 얄량한 인간으로 보느냐. 자, 건들지 마라. 채팅창에 진짜 쎄하다고 하신 분 있고 저기 화 안 나왔던데 왜요? 라고 아예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네, 저희 베테랑에서만 볼 수 있는 청취자들이죠. 여기 많은 정보가 담겨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예. 저희가 차분하게 화 안 나왔다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계속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그 샵 나는 거 있죠. 그렇죠. 샵으로 살짝 올라가는 게 그게 무서움이에요. 네, 채팅창에 시리랑 다르네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소개할 때 왁스 기자가 후보 1, 2, 3 이것만 기계처럼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뭔가 그 공포에 이미 위축되어 있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자, 가볼까요? 탈락 후보들이 좀 있긴 했어요. 여친에게 들었을 때 숨이 턱턱 막히는 것들. 네, 좀 덜 막히는 것도 있죠. 네. 8강에선 탈락했는데
나머지 꽤 유력한 16강 후보들을 윤태진 씨가 이것도 한번 쭉 해주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왜 이 말이 없지 싶은 것들? 재밌어? 넌 항상 그런 식이야. 할 말 없어. 내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몰라? 아 됐어 몰라. 가라고. 이건 좀. 나 원래 이래. 그럼 가서 쟤랑 사겨. 이러려고 나 만났어? 아 정말 좋았습니다. 아 진짜 박수 치고 싶어요. 그 사겨. 아 그 성조가 이렇게 살짝 바뀌는 그. 아, 우리나라도 중국어랑 다르게 네. 가끔 이렇게 연애시에는 성조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아, 채팅창에 숨막혀 죽을 뻔했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전도연 나와. 하나하나 주옥 같다. 아, 이게 왜 16강이죠? 하면서. 네, 채팅창에, 와, 싫은데 좋다. 싫은데 좋다 뭐죠? 아, 가장 눈물 나는 댓글 아닙니까? 싫은데 좋다. 못 들어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이 업계에선 포상입니다라고 적고 이게 왜 포상이죠? 아, 아무튼 그럼 가서 걔랑 사귀어 이거는 상황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구체적인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누군가 이제 곁눈질을 한 거죠. 네. 이러려고 나 만났어도 상황이 떠오르죠. 그렇죠. 예, 뭘 하려고 했었던 건지. 예, 유남생. 아 그리고 저는 이게 아, 강력한 4강 후보급이라고 판단하는데 나 원래 이래. 아, 오, 네. 이거는, 와, 이거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나 원래 이래는 그야말로 이 배째라 아닙니까? 네. 오, 이거는 4강급인데 이 탈락을 했군요. 이게 할 말이 딱 막혀버리는. 네. 아, 채팅창에 성재형 들어본 적 오졌다고 하신 분 있고. 차단해주세요. 네.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성재형 아는 척 하네라고. 그래, 이게. 새침대기 같았어요. 나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이가 없네요. 저 들어봤거든요. 자, 아무튼. 와, 이거 들어봤다고 자랑질 수준. 아, 졸렬했네요. 좀 들어봤다고. 자, 어쨌든 본 방송에 앞서서 미리 베스타그램을 통해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SNS에 올라온 사전 투표 순위를 말씀드리면, 뭐가 미안한데, 이게 아주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나화 안 났어. 꼴찌는 내가 어디가 좋아? 였습니다. 하여튼 의견은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 그 섀도우 연애만 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꽤 있고요. 네. 예. 보내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월드컵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여친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월드컵 8강준 첫 번째 대결입니다. 첫 대결. 뭐가 미안한데? 네? 앞머리 자를까 말까? 입니다. 예. 네. 뭐가 미안한데? 이게 이제 화를 내는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때 예. 돌아오는 말인데 뭐 둘 중에 어느 게 더 듣기 싫으냐라는 거죠. 그렇죠. 뭐가 미안한데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렇죠. 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찬성 의견. 이 상황을 넘기려고 뭐가 미안했었는지 횡설수설하다가 자칫하면 전혀 다른 진짜 잘못했던 일을 자백해버릴 수 있다. 아 이거 정말 그래요. 자백. 네. 예. 이거는 거의 형사과에 끌려갔을 때 네. 예. 자백을 자기도 모르게 자술서를 쓰는 수준이 될 수 있어요. 그때 클럽 광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 그때 그게... 클럽을 갔었어? 네, 그렇게 아 너 클럽 거죠. 갔었지? 이러면서 네. 아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꿰어나오는 거고 지옥의 스무고개. 아, 1번을 열었는데 그거 아니고 2번 열었는데 아니고 네. 고해성사 스타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연쇄자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 김기춘 엉덩이를 썩 재현된다고. 이건 무조건 엉덩이에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아, 이렇게 계속 아,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또 찬성 의견이요. 네, 맞는 대답을 하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라고 공격이 들어오고 틀린 대답을 하면 아, 대체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거야? 라고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되는 마성의 질문.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죠. 둘 중에 무조건 하나입니다. 네. 네. 하나 그쪽 공을 던지면, 아, 역으로 갔네요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무조건 이건 걸려드는 문제다. 그리고요. 부모님 선생님께 혼날 때 들어봤는데 답하려면 되게 난감해요. 이거는 연인만, 이거 이 질문이 정말. 네. 어디든 다 쓰이죠. 누구의 입에 들어가도 치명적이죠. 네. 네. 보통 이제 부모님께는 뭐가 죄송한지를 줄줄줄 얘기하면 보통은, 아, 니가 잘 아는구나라고 해서. 네. 어느 정도 용서를 받거나 아니면 그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회처리 몇 대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친의 경우에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무조건 뭐가 미안한지 얘기하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뭐가 미안한 데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파해법이 있다. 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인데요. 뭐죠? 평타 치는 방법이 있음. 평타? 예. 네. 탈압박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렇죠. 평타 정도로 넘어가. 평타 정도로 방법. 방어할 수 있는 방법. 미안한 게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기 힘들어. 이러면, 예를 들면, 네. 이런 질문이 나온다. 위기 모면의 기회. 그땐 고마운 걸 얘기하면 된다. 아, 역으로 가는 거죠. 오히려 뭐가 미안한데 너 같은 때? 사람이 뭐 내 곁에 있어줘 이런 건데 글쎄요 저 이거 극복 안 된다고 봐요. 아... 안 돼요. 이게 약간 고마운데 보답을 못했다는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 있죠. 네, 내가 너무 네가, 부족한 사람. 네가 너무 이래서 고마운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맞추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죠. 근데 안 돼요. 네. 아닙니다. 지금 네. 연애를 오래 쉬셨나 보네요. 아, 채팅창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남의 좀 받아쳐보자고. 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못 맞춰서 미안해. 지금 말 돌리지 마.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네. 우위를 잡아했던 것 같지 않나요? 제법인데라고 하신 분 있고 적어둬야겠다라고. 자, 앞머리 자를까 말까가 여기에 대적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우승 후보와의 대결인데요. 이 앞머리 자를까 말까는 너무 사소하게 이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한 이거 애교의 영역에 있어요 이거. 그래요. 예. 아, 채팅창에 남이춘도 오래된 것 같다고 전국을 찌르는 분 있어요. 남이춘도 그닥. 예. 차라리 우위를 시키자라고 우리 막내 작가 얘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앞머리가 없는 여친이 만들까 말까. 일단 여기서는 앞머리의 그 어휘를 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머리를 자르면 앞머리가 생긴다. 그렇죠. 예. 머리를 계속 기르면 앞머리가 사라진다. 그렇죠. 예. 네. 이 문학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찬성 의견이요? 내가 뭔 말을 하든 여자친구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건 사실상 50% 홀짝 맞추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50%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것이죠. 그렇죠. 별거 아닌 질문 같지만 잘못 대답했다가 왜? 왜? 폭격을 맞을 수 있고. 아, 왜를 설명해. 네. 대충 찍었다가. 아, 왜 근데? 넌 나한테 관심도 없지? 까지 확장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질문. 아, 그렇죠. 확장될 수 있죠. 네. 갑자기 왜 폭격이 나오면. 네. 아, 사실상 여친 타노스라고. 2분의 1인데 아, 나머지 하나는 날아갈 준비를 하고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 의견이 네. 있죠. 이것도 이제 쉽게 넘길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인데요. 자기 뭘 해도 예뻐. 로 선방 가능. 이거 글쎄요. 근데 한 두세 번 물어봤는데 이걸로 계속 나오면. 네, 이걸로 때우면은 네. 싫어해요.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최악의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또 다른 분이 앞머리 잘랐을 때 사진 있냐고 물어보면 과거 사진을 보여줄 텐데 그럼 귀엽다고 칭찬하면 된다. 아하. 여친 어렸을 때 사진도 보고. 아하. 꿀팁 인정? 네. 오호, 이건 인정합니다. 이건 경험치가 좀 있는 분이 댓글 다셨네요.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3명의 여성분이 끄덕끄덕했어요. 인정한다고. 이때 이 약간 옛날 앞머리가 있던 없던 그 옛날 사진을 보고 정말 자질아져야 돼요. 뭐라고 하지? 너무 좋은데 이게 막 말이 안 나온다. 아, 진짜 귀여워.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내 영혼을 갈아 마셔서 영혼을 흔적조차 없어지게끔 리액션을 하면 이 위기 넘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채팅창에 이거 편집해라. 이 파해법 노출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메모 이렇게 메모할 때 그냥 메모만 쓰세요, 여러분. 메 점점점점 모 점점점 쓰면 굉장히 좀 이상해 보여요. 네. 자, 어쨌든 8강전 첫 번째 대결 만만치 않은 대결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메 점점점 모 점점점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강력한 우승 후보 뭐가 미안한데와 네. 의외로 여기에 복병이 숨어 있었네요, 그죠? 뭐 복병 다크호스, 네 다크호스 정도로. 넌 나한테 관심도 없지까지 확장될 때 선을 하다. 네. 아니 본인의 마음에 물어보세요. 어떤 게 더 힘들었어요? 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전. 그렇죠. 예, 뭐가 미안한데? 예. 이거는 대개는 대답을 잘못하고 지옥의 스무고개를 잘못 통과하면 네. 이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관계의 본질을 흔들어버리는 파괴력이 있어요. 이거는 헤어질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채팅창이 형도 모르잖아라고 하신 분인데 자, 제가 진짜 모른다고 왜 확신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합의? 네. 뭐가 미안한 대로 가겠습니다. 4강 진출! 채팅창의 성재형 영화에서 봤나 보네.
투하시면 있고요. 자, 시간 관계상 배우가 듣고 2부에 다른 8강전을 전해드립니다. 프리즈나 다 편집해야겠다. 진짜 웃기다. 적절하게 지금 대진이 맞춰진 게, 네, 조 1위들이 이제 싸울 때 나온 것들. 그지? 나화 안 났어. 그죠? 나야 그거야. 너 변했어. 이게 싸울 때 나오는 것들이고, 조 2위들. 이제 뜬금없는 질문. 앞머리, 아무거나 괜찮아. 나뭐 달라진 거 없어. 내가 어디가 좋아. 분노가 있을 예. 때, 없을 때. 네, 이거는 평온한데, 대답에 따라서 갑자기 싸움으로 잠시오. 번질 가능성이 있네요. 평시에 나올 수 있는. 저걸 중계를. 아, 저걸 중계하고 있네. 무슨 포백 라인 설명이시면서. 미드필더라는 구박아빵을 들어가죠? 형, 이걸 중계하고 있다. 왜 중계병이라고. 중계가 보고 싶어. 고가비안한 데를 일단 전방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프로. 프로 중계, 프로. 여러분, 이번 주말에 불꽃 쇼 중계합니다. 아니, 진짜 중계석처럼 해놔가지고, 아, 무슨, 쌤572가 해설자로 돼있고. 몇 마디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아, 가볼까요? 네. 배성재 10 금요일 방송. 왁서구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친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월드컵 8강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4강에는 뭐가 미안한데가 진출해 있고요. 두 번째 대결 가보겠습니다. 바로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네, 나 화 안 났어. 입니다. 네,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네, 어려운 것. 이거는 일단 화났을 때 상황은 아닌데 대답 여하에 따라서 화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늘 기분 좋은 연애로 또 좋은 흐름을 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근데 이게 평온한 상태일 뿐이지 의외로 많은 어떤 화약은 많이 내장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미 봤을 때 맞췄어야 됐거든요. 보자마자 데이트 처음부터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거 보고 이미 염색한 것을 맞췄어야 했는데 그날 데이트가 끝나는 한 7시간 후까지 한마디 이런 방구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네.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네. 초반 러쉬일 수도 있어요. 만나자마자, 네. 이제 처음에 스몰 토크를 여친과 할 때, 나 뭐 달라진 거 없어라고. 아, 그쵸. 왜냐면 그런... 말을 일단 안 했기 때문에, 네. 데이트 창에, 세수했나? 이렇게. 그건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죠. 네. 너 오늘 세수했니? 이런 거. 자, 못 알아보면 나 화났어로 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렇죠. 이게 연계로. 나 변하고 못 알아봤어? 나 화났어. 이러거리면. 콤보도 가능하다. 예. 어제보다 늙었네. 라고 질문 있고. 머리 감았냐? 네. 이발했니? 네. 이런 남자들끼리의 대화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눈썹 리터치했니? 네, 이런 거. 자, 이거를 지지하는 분들. 네. 그냥 싸우자는 거죠, 이 말은. 잘못 말하면 평생 나쁜 놈들. 예. 다른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아무거나 답해도 대화가 되지만, 이 나무 달라진 거 없어?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게 없어서 정말 정말 할 말이 없어서 힘들다. 후여친이 물어본다면 좀 당황스럽긴 하겠네요. 대관음도 못 맞힐 듯. 연애를 안 해본 분이 얘기하고 그렇죠. 이게 저는 왜 끌어들이죠?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하셨고요. 그냥. 근데 실제로 연애를 저는 해보긴 했는데 네. 예, 연애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늘 이제 상대의 변화를 벼락같이 캐치해서 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전 잘 모르는 편인데 네. 이걸 굳이 남자 여자들은 남자들이 이건 어차피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변화를 평가하고 싶다기보다 뭔가 상대를 위한 나의 노력 그리고 뭔가 예쁘다는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니까. 아 파회법을 추천한 분 있습니다. 등에 날개가 없어졌네. 오 정말 네 이런 거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하는 거죠. 네. 예. 자, 근데 이거를 쓴 분들이 꽤 있어요. 있어요. 예, 저도 썼어요. 지금 겹쳤다는 거. 네. 예. 아, 창피한 줄 아시고요. 반대 의견. 네. 이거 별거 아니다. 괜히 립스틱 색깔 바꿨나? 뭐 이런 식으로 찍어 맞히지 말고 뭐 바뀐 거 있어? 아, 저 어쩐지 더 예쁘더라. 아. 이렇게 역질문으로 들어오면 될 것 같다. 역질문이기도 하고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의 칭찬. 이게
되게 뭐랄까 리액션의 크기에 따라서 묻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세로 가요. 기세로만. 네. 채팅창에 날점점 개점점 매점점 뭐 하시면 있어요. 아 지우개 지우개 하고 딸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나 화 안 났어. 그렇죠. 누가 봐도 화난 것처럼 행동해서 어, 화났어라고 물어보면 나오는 대답이죠. 화났어라고 물어본 것부터가 일단 네.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 화. 네. 어, 내가 화 안 난 걸 굳이 지금 언어로 물어봐야 돼? 그렇죠. 네. 이미 다 분위기 다 보여줬는데 네. 이걸 왜 언어로 굳이 물어봐라고? 넌버벌 커뮤니케이션을 끝내라 이 얘기죠. 마치 너는 뭔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무력한 인간인 것 마냥 되게 눈치 보는 착한 초식동물인 것처럼 그렇게 화났어? 네. 라고 착하게 물어봄으로써 날 더 나쁜 사람으로, 화난 사람으로, 네.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마라! 네. 약간 이런. 채팅창에 화 안 났어? 아, 다행이다. 라고 하시는 거. 아, 여기 포함 얘기하고 있어. 에이, 화 났네, 났어? 에이! 아, 이 방법이네요? 상대방을 굉장히 졸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화났네! 네.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여성분 세 분이 경악하고 있어요. 네, 공포영화 같아요, 그거 되게. 진짜 공포영화예요. 아, 스트레이트 이별각이라고. 있습니다. 네. 파해법 메모해요 말아요 물어보시면 있습니다. 지금 혼란해하시고 있어요. 네. 아 경험치가 제로기 때문에 지금 베텐을 메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답은 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 채팅창에 툭툭 야 화났냐? 이거 남자들끼리 하는 거죠 보통. 그렇죠. 이것도 거의 초딩 때부터 친구일 경우에만 이게 먹힙니다. 그렇죠. 자 이걸 지지하는 분들. 이 말이 나온 이상 무슨 말이 나와도 난 이미 대학조인. 상대방이 스스로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걸 담백하게 담아서 전달했다는 건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으니까 당분간 여자친구의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불편한 게 있음으로써 남성인 내가 지속적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정말 크게 화날 것이라는 뜻이다. 즉 이것은 시한폭탄과 같다. 그러네요. 네. 뇌관이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걸 그냥 지금 막 당장 풀어주려고 숙려기간 없이 당장 그쵸.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막 그 키를 찾고 그러는 것보다 네. 일단 화난 시간 자체는 유지해주되 그렇다고 관심을 끊어버리고 네. 어, 네가 알아서 풀겠지 이렇게 나오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섣불리 건드리면 터지죠. 예. 채팅창에 돈가스 사주면 풀리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섣불리 건드리는 것 중에 네. 이걸 제대로 못 풀어주면 아 나 오늘 피곤하다 갈래 소리 나. 네. 답이 없죠. 네. 발에다 준다 그러면 아니 됐어 나 가면 돼. 그렇죠 그렇죠. 버스 타면 돼. 네. 어. 그럼 버스 같이 기다려줄까? 뭐 이런 식으로 그거 하자는 대로 또 끌려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별거 아니다. 네. 잘생긴 사람은 이럴 때 애교 부리면 여자친구가 알아서 풀린다더라. 이게 제가 이런 것들을 캠퍼스에서 보긴 봤었어요. 화 안 났어. 라고, 이렇게, 좀, 이게, 작은 여자친구가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화 안 났다고 하면서 탁 부딪히면서. 근데 되게 진짜 모델같이 키 커 잘생긴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백허그를 하더라고요. 약간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다 풀어버렸어요. 제가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지켜본 그 3분 사이에. 대체당의 박보검만 가능이라고. 그 갈등이 그렇게 쉽게 봉합되는 건 거 처음 봤어요. 잘생긴 사람은 애초에 싸움도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애교를 부려라. 준비물 얼굴. 이건 좀 치트키라. 네. 또 이거 별거 아니다. 네. 겉으로 미안한 척하고 속으론 딴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여자친구가 힌트를 하나 둘 던져준다. 어, 이것도 나쁜 남자 스타일. 이게 나쁜 남자네요. 네. 관계의 완벽한 우위를 점한 남자들이 하는 짓들. 예. 눈치가 빠른 분들만 할 수 있고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자, 나 뭐 달라진 거 없어대. 나 화 안 났어. 뭘로 갈까요? 이거는 근데 나 화 안 났어에 어떤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나 화 안 났어는 공격력만큼 지금 여기 8개 후보 중에 최강입니다. 네. 네. 축구로 보면 이건 브라질이다. 예. 공격력만큼 최고. 예. 달라진 것 없어도 난해하긴 난해한데 파괴력으로 봤을 때 그쵸? 역시 예. 나 화 안 났어. 나 화 안 났어 4강 진출. 아, 형 어디 가서 딴 거 중계 좀 하고 오라고. 준비했어요. 세 번째 대결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대결. 아무거나 괜찮아. 네, 나야 그거야? 입니다. 네.
그래, 이거는 그래도 조금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다 뭔가 난이도가 무난하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일단 아무거나 괜찮아라는 거는 뭘 먹을 때. 네. 아니면 주로. 뭐, 먹고 나서 뭐 할까? 네. 뭐 이런 거 할 때. 아이디어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라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더 어렵다는 의견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우리 오늘 뭐해? 랑 패키지입니다. 아무거나라는 내 취향을 알아서 맞춰라 하는 일종의 시어입니다. 그렇죠. 이건 동성이 해도 싫어요. 나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래놓고 그건 어제 먹었대. 그건 오늘 안 땡긴대. 또 뭐 얘기하면 그건 원래 안 좋아한대. 그러네요. 여자친구가 있기라도 한다면 뭐 나야 뭔들 좋겠으나 아무거나만큼은 안 했으면 왠지 남자친구도 아무거나 그런 것 같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지금 후여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여친이 뭐라 하는데 있기다 하면 뭔들 좋겠으나 아무거나는 안 했으면 이라고 상상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남자는 돈가스 여자는 떡볶이면 평타라고 쓰시고 있네. 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죠. 떡볶이가 가장 무난하다고 하신 분들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제 한식 뷔페 가면 되지 않냐고 하신 분 있어요. 오늘 뷔페 갈까? 이거 이게 그런 거죠. 정말 뷔페라는 것은 아무거나라는 것을 최대한 충족해 보려고 네. 맛이 아무거나 있는 뷔페를 고른 거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거나라고 얘기했으면 정말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니까 뭔가 맛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여자친구의 복지가 최대한 실현되는 곳으로 가세요. 뭐 먹는 게 아무거나 괜찮아 라고 했는데 힐을 신고 있다. 그럼 가까운 데로 가고 막 뭔가 그 맛 외의 예의 현재 상태의 복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곳.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요건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발, 거리 체크, 메모한다고 하신 분 있고 형광펜 지금 꺼냈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뭐요? 오래 만나면 장점이 이거예요.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래 만나면 입맛이 서로 동기화가 돼가지고 정말 걔 마음속에 있는 단 하나의 답을 그게 제 답이에요. 그게 오래 만나면 그게 좋아요. 그래요. 일단 만나기 시작해야 하는 게 시급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래 만나고자 하시고는 좀 얘기하기 그렇고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누구죠? 진짜 아무거나 말하면 여자친구 알아서 골라준다. 하나 던지면 돼요. 네. 저는 과거의 경험을 예로 비추면 네. 일단 좀 큰 틀을 먼저 잡는 편이었습니다. 네. 일단 행선지, 네, 장소, 뭐 뭘 잡던지 멀리 가면 동물원, 놀이동산 아니면 뭐 저기 강릉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할 때 그 큰 틀을 좀 잡아버리면 네. 거기서 이제 거기에서 밑으로 이제 가면 되죠. 하위 개념으로. 네. 네. 땡창의 여성분들 무슨 웃는 소리 들렸다고. 아, 뭐 쓰리백 설명하는 줄. 국토부 공무원 또 있는 척. 이라고. 되게 도로 건설하고 막. 아, 방금 우희 웃음 소리까지 들렸다고 하신 분이. 자, 부동산에서 집 팔러 온 아저씨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자, 나야 그거야. 내게 가장 중요한 뭔가를 얘기할 때 꼭 따라 나오는 질문. 그렇죠. 이게 이제 힘든 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묻기 때문이죠. 난이도 가장 높은 거는 일단 그거죠. 뭐 게임이야 나야, 그렇죠. 친구야 나 이런 거는 사실 당연히 너지라는 대답이 자동으로 나오지만 회사에서 무슨 회식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무슨 업무가 갑자기 터졌어요. 이럴 때 약속이 겹쳐 있었을 때 전화해가지고 미안한데 지금 이 회사에 뭐가 이게 생겼어. 그리고 애매한 거 지금 우리 선배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도와줘야 될 것 같거든. 이럴 때 그러고 이리야 나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반복됐을 때 이 질문이 나오죠. 베테니아 나야면 뭘 골라야 될까요? 자, 제가 받을 수 있는 질문이긴 하네요. 채팅창에 저기 게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나야 EPL이야? 어렵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자친구의 그 남자친구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면 이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남자친구가 진짜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리야 나야 하면서 앙탈 부리게 되는데 얘 이거라도 안 하면 진짜 큰일 났나 싶으면은 정말 얘 그런 말 질문은 안 해요. 면접이 있는데 갑자기 그날 여자친구랑 약속이 있었어요. 면접이야 나야. 그런 질문 나오지도 않죠. 그러나요? 빨리 가서 일하라 그러죠. 네. 찬성 의견은요? 네. 정말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도 있다. 대답하기 완전 곤란하다. 그리고요? 네. 회사에 나야 라고 얘기 나왔을 때 여자친구라고 말했다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말해. 그리고 게임이야 나야, 친구들이야 나야 질문만 들어도 가슴이 쾅 막히는 기적.
당연히 너지 라고 해도 네. 그런데도 그래? 시작한다. 무리뉴 나야 포그바야 지금도 있고 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요즘 EPL 안 봐서. 자 반대 의견 이거 별거 아니다. 네. 질문에 답이 있어서 그나마 무난하다. 답이 있긴 있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고 대신에 너무 비약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넌 근데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할 때 적당한 변명이 나오면 된다. 네. 자 아무거나 괜찮아도 나야 그거야. 뭐가 더 난도가 높을까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나야 그거야는 어차피 대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톤의 매너만 좀 막 센 척하면서 당연히 너지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하지 않고 너지 하면서 약간 미안한 뉘앙스만 실으면 적당히 저는, 그 상황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거나 괜찮을 땐 진짜 그 우리나라 지도 중에 네. 한 군데를 찍어서 네. 그래서 동물원 가면 당연히 거기 있는 그 매점 돈가스, 네. 핫도그 이런 쪽으로 메뉴가 정해지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무슨 용인을 가거나 과천을 가거나 그쪽의 맛집으로 이제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도시 계획을 짜는 거예요. 특정하기가 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나야 그거야가 의외로 어려워요. 예, 왜냐면 너야라는 걸 선택하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왜인지를 논리정연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야 그거야로 올리죠. 아,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세 분이니까 나 아무거나 괜찮아 손들으세요. 이게 더 어렵다. 두 분 나야 그거야 뭐요? 그래요? 아무거나 괜찮아가 더 어렵다? 채팅창 여자한테 왜 물어보냐고. 여자들이 하는 말인데. 지금 여성 패널 세 분, 네. 저까지 4대 1인데. 여성분들이 이걸 찍었다는 건 이게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채팅창 성재형 연알못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지금 답정너 나왔어요. 여성 패널들 사이에서. 자, 알겠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으로 가보겠습니다. 재성재 단독 돌파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제가 숙였고요. 자, 네 번째 대결입니다. 내가 어디가 좋아? 대 너 변했어. 입니다. 내가 어디가 좋아? 이거는 준비 동작 없이 갑자기 나오는 그런 남자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질문이죠. 전화, 문자, 데이트 도중 언제든 가능. 네. 특히 이제 그 좀 진도가 나가는 중에 네. 갑자기 이게 들어오면 남자는 진도가 급하고. 네. 근데 여기서 약간의 그 관문이 생긴 듯한 느낌 때문에. 그렇죠. 급해서 아무거나 왜 그런지를 대충 냈다가. 네. 오히려 진도가 후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요. 네. 이럴 때 되게, 어떤 추상적인 얘기를 해야 하지? 이러면서 이제 속이 점점 타들어가죠. 자, 채팅창에 눈, 코, 입 로테이션 하면 된다고. 눈이 좋아, 코가 좋아, 입이 좋아. 눈이 좋아, 코가 좋아, 입이 좋아. 눈이 좋아, 입이 좋아. 그러면 눈치 못 챌걸? 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눈, 코, 입 플래툰 체제 1선발, 2선발, 3선발 얼굴을 쪼개서 기적의 플래툰 시스템이라고 네, 이마, 눈썹, 예. 네. 많죠. 안정적인 선발 로테이션 잘 배웠다고 메모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자, 어제 코였나? 네. 이렇게 되면은 5선발까지 해놓는 게 낫겠네요. 네. 뭐 쇄골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플래툰 쓰고 계신 분들 많네요. 아무튼 너 변했어는 뭐죠? 네, 너 변했어는 웃으면서 말할 때 말고 갑자기 정색하면서 말하는 이 맥락. 완전 변했어 이런 게 아니라 너 변했어. 약간 이런 이거는 헤어지는 쪽으로 직통 열차를 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건 진짜 보통 상황이 아니죠. 자, 내가 어디가 좋아? 이거를 강력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 네. 어딘가 좋은지 물어봐놓고 막상 대답하면 화냄. 보통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이거 편집해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보통 7번 후보에서 1번. 아까 1번이 그거잖아요. 뭐가 미안해? 이거 끊어. 네. 대답하면 화냄. 뭔가 좀 강력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 자. 잠깐만. 자 어디가 좋은지 물어봐놓고 막상 대답하면 화냄. 솔직하게 얼굴 또는 몸매라고 대답해버리면 에이 그게 뭐야 하면서 잘될 수도 있지만 나 얼굴 보고 맞나? 겨우 그거밖에 없어? 하면서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질문은 한 번만 할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 번 할 때마다 다른 대답을 들려줘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군요. 본질을 잘 짚어냈네요. 네,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냥 좋아하는 거 나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 후회치는 않대요. 그렇죠. 이건 일단 경험치는 없고요. 네.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곳이라든가 네. 눈을 보고 있으면 눈이라고 얘기하고 네. 네. 입술을 보고 있으면 입술이라고 얘기하고 네. 아니면 뭐 손을 잡고 있으면 닿아 있는 부위, 손이라고 얘기하면 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금세 그 패턴 들켜버리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네. 다섯 개 로테이션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근데 진짜 로테이션, 이건 되게 좋아요. 뭐, 저도 좀 이렇게, 막, 목소리, 분위기, 뭐, 나중에는 막, 부티난다, 귀티난다, 너는 진짜 안목이 끝내줘. 정말. 아, 문학적으로 가면 안 돼요. 문학적으로. 내면적인 걸로 가면 어렵습니다. 아, 근데 뭐 골랐을 때, 진짜 너의 안목에 감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내면적으로 가는 것보다 네. 부분적으로 가는 게 좋다. 부분이요? 네. 어깨, 어깨. 눈썹,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가면은 둘러대기가 편하거든요. 아, 어깨를 어떻게 칭찬할 수 있죠? 아, 그냥 손이 예쁘다. 각이 예쁘다. 아,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아, 아, 그냥 손이 예쁘다. 이렇게. 아, 너의 내속말투 예쁘다. 아, 내속말투 어떻게 알죠?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러면 너 변했어 가볼까요? 네, 변했다고 인정해도 안 되고 안 변했다고 부정해도 안 된다.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맞아요. 선문답이네. 맞아요. 이거 진짜 변했다고 인정을 어떻게 해요? 맞아 나 변했어. 너 변했어 했는데. 아이고 진짜. 나 안 변했어라고 네. 하는 것 자체도 이게 나 안 변했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마치 변한 상황 인정하는 듯한 느낌. 이건 메모할 필요도 없겠네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성불하시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채팅창에 맞아 머리 수치 적어졌어. 여친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라. 네. 예. 그리고 아니야 오빠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쵸 변한 게 아니었죠. 아 넌 원래 그랬어 라는 이 이중 공격이 들어와 버리면 네. 사실 변했다기보다 원래의 모습으로 그동안은 가식이었다 이거죠. 네. 내가 3년을 사귀었는데 3년 동안 넌 연기 중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가 돼버리는 거죠. 네. 와 충격적이네요. 3번 이게 다음은요? 대사를 적어준 네. 청취자분들이 많았어요. 유독 그러니까요. 이 문항에 경험치가 있으신가요? 경험치가 있나 봐요. 이 질문이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사실 너도 많이 변했는데 참는 거야. 야 당연히 사랑이 더 많이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설렘이 사라지고 하는 건데 그냥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이런 말이 이제 막 명대사가 막 이렇게 마음속에 춤을 추죠. 네. 아무래도 왁서구 기자가 최근에 겪다 보니까 네. 재현을 잘하네요. 감정 몰입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헤어지기 직전 수준이 아닌가. 그렇죠. 이건 정말 관계 파국 직전에 나오는 그런 대사들이죠. 네. 반대 의견.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네. 뭐가 변했냐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때도 있다. 이때 여자친구가 울면은 사과하면서 달래주면 됨. 아 이거 나쁜. 무슨 발각시한. 예, 예. 아 이게 되게 진짜 그냥 아, 연애 시뮬레이션 좀 그만하시고요. 네. 이거 거의 벤치 클리어링 느낌 아니에요? 네. 자, 애정이 식었어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그런 건 아니겠죠. 막 뭐 어떤 부분에선 변하지. 뭐 넌 안 변했어. 뭐 이런 식으로. 아 너도 변했다로 나가면. 그 몰아붙이고 울린 다음에 또 달래면서 사과하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때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군요. 선즈 필승이라고 먼저 눈물을 흘리라고 이럴 때. 너 변했어 할 때 바로 울어버리라고. 그렇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건 너무 숨이 막히는데요. 네. 우승 후보입니다. 강력한. 여성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남희춘 씨. 너 변했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대체 어느 정도의 심리 상태일 때? 진짜 변한 게 감지됐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던져보는 건가요? 정말 감지됐을 때 하죠. 아, 정말 감지됐을 때. 몇 번 겪었습니까? 바로 전에도 겪었다고 지금 막 얘기했어요. 아, 바로 전에도 너 변했어라고 했나요? 그렇군요. 네, 제가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쪽에선? 그쪽에선 정확하게 사람이 오래 사귀다 보면 변할 수도 있는. 야, 남이춘도 천하의 남이춘도 이런 대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사람의 감정은 당연히 변하는 것이고. 지금 울고 계신가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아,
오늘 아침마당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갑자기 왜 방청객 인터뷰를 하냐고. 자. 아, 그래요. 채팅창에, 채팅창에, 합리적인 남성분이시네요. 여러분. 오늘 하트 시그널 찍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는 것 같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남녀 모두에게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상대가 되나요? 아, 상대가 안 되죠. 너 변했어 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 네. 이건 인정해도 안 되고 부정해도 안 된다는, 이거 정말 모순의 마왕이에요, 이거. 네.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너 변했어는 남자가 쓸 때도 있어요. 아, 그쵸. 네. 네. 여자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나 원래 이래, 몰랐어? 네. 이게 나올 수 있죠. 나도 네. 그런 어떤 멋진 주도권을 인생에서 한번 네. 가져보고 싶어요. 딱! 네. 너가 어딜 가든 넌 날 선택할 수 밖에 없으니까, 아. 네가 맞춰. 아우, 취업하더니, 살아있네! 네, 말씀을 읽고. 채팅창에 후보 중에 거의 유일하게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도 쓰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남성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예. 그죠. 네. 근데 이제 너 변했어는, 아, 정말 슬픈 이야기다. 네. 자, 4강 진출을 했는데, 이제는 4강전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뭐가 미안한데 대 나 화 안 났어. 강력한 대결이네요. 거의 뭐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의 대결이다. 네. 보이고요. 뭐가 미안한데? 나 화 안 났어. 이게 사실 콤보로 나온 경우도 많고. 네. 이거는 이제 말하는 게 말을 쥐어짜는 게 힘드느냐, 네. 어떤 행동을 하는 게 힘드느냐의 싸움이기도 해요. 아, 사실상 이건 메비우스의 띠예요. 나 화 안 났어. 그 다음에 뭐가 미안한데? 나 화 안 났어.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나 화 안 났어. 이거 그야말로 그 어느 것이 위아래라고 할 수 없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더 증폭하는. 네. 동전의 양면 느낌. 네. 네. 채팅창에 으아 쓰는 공감을 해도 네. 우월감이 느끼는 탕수육 게임 아니냐고 이 정도면 아 그야말로 원투펀치가 4강전 대결을 펼친다고 뭐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좀 탈출 방법이 좋을까요? 근데 나 제가 봤을 때 뭐가 미안한데는 실수할 구멍이 너무 많고 네. 나 화 안 났어는 일단 화 안 났어 그럼 뭐 알겠어 하면서 쌩 이렇게 어디로 날아가지 말고 이거는 문제다라고 인지하고 가만히 옆에만 붙어 있으면은 조금씩 이렇게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돼요. 일단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 화 안 났어 하면 어쨌든 둘 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네. 일단 오늘 하루는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이 조급하게 남자들은 좀 그 계획해 놓은 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쵸. 예를 들어서 11시에 영화 예약을 해놨는데 한 10시 반쯤에 뭐가 미안한 데가 나오면 네. 아 오늘 영화는 취소를 그렇죠. 바로 하고 그 앞에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영화 취소할게. 아, 그렇죠. 너무 보여주기 식인가요? 보여주기 식이지만 그래도 연애할 때는 약간 네. 좀 이렇게 간질거리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요. 좋아할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정말 3주 만에 예약한 레스토랑이 뒤에 있어도 네. 오늘 식사는 그럼 안 하는 걸로 하자. 네. 몇 가지 퍼포먼스로. 지금 남이추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최악이라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채팅창에 배성재 합리적인 연애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걸 왜 취소해! 라고 하면 역효과라고. 연알못 배성재 잘 봤습니다. 그걸 왜 취소해? 라고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왜 취소하냐? 그럼 뭐 이제, 그것도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죠? 네. 밥 먹여야 화 풀리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신 분 있고, 아이맥스면 봐야 된다고. 그러면 30분 안에 그 시한폭탄 해제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여성분도 그 다음에 어떤 스케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네. 그 사이에 일단 폭탄 해제를 해야 된다. 자, 근데 시간상 지금 저희가 너무 열띤 토론을 벌여가지고 네. 여성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서 이쪽 4강이랑 합쳐서 배틀로얄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최고의 질식 후보 4강 배틀로얄 로얄 럼블식으로 뭐가 미안한데 나 화 안 났어 아무거나 괜찮아 너 변했어 함께 읽으니까 정말 함께 읽으니까 한턱 막히네요 걸을 타선이 없네요 네 진짜 네. 걸을 타선이 네. 없습니다 메시 호날두 모드리치 은바페가 아니라 메시 호날두 모드리치 네이마르 네. 자 이거 무슨 히포크라테스 기질 테스트 하는 것 같네요 네. 뭐가 제일 숨 막힙니까 저는 저의 대답은 좀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저는 너 변했어요. 너 변했어. 네, 너 변했어. 가장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무섭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경험치가 없는 분들은 이게 사실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어, 나 안 변했는데? 그러면 끝나 아닌가? 근데, 아, 그걸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제 뭔가 뭐가 제 마음속에는 뭐가 미안한데와 너 변했어가 결승전을 벌였고 너 변했어가 우승을 했습니다. 나은호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요? 네. 저는 그 뭐가 미안한데가 네. 우승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저도 뭐가 미안한데와 너 변했어. 네. 이것의 결승인 것 같고 너 변했어는 이제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기 직전이고 그쵸, 그쵸. 뭐가 미안한데는 너 변했으로 가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이게 다양한 형태의 그 고통이 있는 거죠. 네. 뭐가 미안한데는. 아, 너 변했어. 이 타이밍에 시민 농객 의견도 좀 받아보자고. 시민 농객. 자, 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민 농객이 마이크를 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 피가 마르네요. 고르는 것 자체가. 곤란데 청취자분들이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하는 듯한 느낌까지 있고요. 뭐든 안 힘들겠어요. 뭐가 네. 미안한 대로 하시죠. 뭐가 미안한데. 연애를 안 해본 분도 스튜디오에 계신 것 같은데 1번을 골랐어요. 확실히 연애를 뒤에...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이 모두 공포의 대상. 네. 뭐가 미안한데. 로! 가보겠습니다. 네. 빵빠레가 왜 나오나 궁금해하신 분들 있는데 저희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겨우 이거 읽은 걸로 빵빠레까지 나오고 막서 기자가 최근에 들었던 너 변했어는 가슴속에 공유하지 말고 네. 잘 품어보시고 알겠습니다. 뭐가 미안한데는 저희 댓글을 다신 분들도 압도적으로 1위로 꼽으셨기 때문에 네. 채팅창에 휴 격정적인 연애 다섯 번 한 기분이라고 네. 상상연애를 하셨습니다. 자, 월드컵 토너먼트를 여친에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로 해봤는데요. 그래요. 이런 말 여러분 평생 안 들으시길 바라고 혹은 또 듣더라도 슬기롭게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이 정도로 클로징을 할까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진짜 재밌다. 네, 이것 때문에 헤어진 적이 있네.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요. 뭐라고 하세요? 설명 안 할 것 같아. 나는 설명 안 할 것 같다고? 도목도목해요. 뭐가 했지. 뭐가 미안한지? 문제, 자, 첫 번째. 1번. <해냈지? 웃음> 1번. 되게 최강이지. 뭐가 미안한지. 보통 이렇게 되면 다른 거는 분석해다가 헤어졌다고. 아, 근데 이게, 그,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뭐가 미안한 데는, 눈덩이 효과가 가장 커요. 아, 그쵸. 네. 이건 그냥,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이거는 사실 이미, 이 오는 과정에서 돌이키기 어려워. 받아들여야 네. 된다, 정도. 돌이키기 어려워. 이게 숨이 막힌다기보다는, 네. 아, 이게 올게 왔고. 올게 와, 오, 완벽해. 네. 그리고 이런 조 2위 하는 것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 나화 안 났어라는 거는, 사실 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 네, 이거는 특히 연애 초반에 많이 나와. 연애하는 초반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 정도면 화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지옥의 스모그예요. 정말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눈사태가 난다. 인간. 아, 말하는 사람도 모른대. 시민농객의 의견이. 배트에서 우리 하트식으로 한번 해야겠다. 다른 건 다 답이 이준세가 되네. 뭐가 미안한 데는 답이 없어. 막 물어보는 사람도 답이 없어. 물어본 적 있어? 뭐가, 어, 아니 저게 근데 나와. 나도 모르게 나온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아,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그러면, 나도 답을 모르기 때문에 너라도 한번 알아봐라. 어,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무슨, 생각하는데 무슨 변명을 아니야? 해도 다 답이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진짜 무서워. 이거 되게 직감의 질문 같아요. 이게 거의 관계의 본질적 문제를 겨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황이. 예, 여기는 이미 슬픈 것을 서로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아무거나 괜찮아도 이게 연애 뭐 한 초중반기에, 예,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는. 이것도 취향.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아, 이거 취향이야. 취향. 아, 네. 내가 어디가 좋아하는 정말 초창기. 예, 그죠? 거의 좀. 연애 1타 강사세요! 네. 이거는 최신기. 내가 어디가 좋아하는 이제 스킨십을 할 때, 올 때, 가면 되는 거고, 나야 그거야. 뭐 장난이죠, 거의. 그리고 이제 뭐가 미안한 데는 사실 이게 가장 그, 갑자기, 저쪽에 출구가 있는 것 같았네 했는데 가보니까 열쇠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 형 징계 좀 시켜주라고. 아, 캐내주러 가겠습니다. 과거와 주마등처럼. 10월 5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 너무 많이 오바되는데. 편집 어때? 나 마음에 드는데. 회사 어디 들어가는 거야? 저 회사 명이야?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 말해도 돼요. 네. 스케터랩이라는 스케터랩 이고 어플리케이션은 연애과학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제일 유명해요. 거기 만든 것들 중에서. 스케터랩? 네. 그러면 나이트식스 이렇게 출퇴근을 정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맞아요. 기고 방식이? 네, 스타트업입니다. 대표님이 몇 살이신 거예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젊으세요. 그러니까. 네. 약간 이모티콘처럼 쓰던 것같아. 와, 잘났어. 귀엽게 났어. 앞머리가 있어. 앞머리 되게 귀엽네. 이제 한번 찍어볼게요. 오빠 여기 좀 봐봐. 응? 뭐예요? 그래서 붙어서 찍어요. 어쩐지 붙어 봐봐. 그냥 거기 있어, 거기.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다시 찍어야 돼, 근데. 뭘 둘 다 잘 나가지? 뭘 둘 다 잘 나가지? 고개를 이렇게 들어. 고, 고태치라뇨. 평범한. 아, 어, 사진 찍어. 아, 아까 안 찍었는데요? 네. 뭐라고? 계속 찍었는데 안 찍었는데. 아까 뭐 한 거? 누나 앉아서. 하나, 둘, 셋. 남이친 이거 저기 너 여기 서서. 무감이었는데 말풍선처럼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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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운데 하나 둘 셋 웃으면서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시민논객. 보통 그 토론하면 시민논객 중에 뭐 이렇게 미녀가 나오면 막 화제되고 그러잖아. 방금 저 의원 뒤에 앉아있는 오른쪽 여성분 예쁘지 않나요? 시민논객 NG. 미안한데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자동으로 다. 말하고 내 자신이 싫어져. 볼까요? 자, 여러분 생방송도 많이 환영해 드립니다. 생방송도 불편불. 네, 왁석 오늘 유시민급이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다. 재밌게요. 오, 남친 이런 코너 하나 다시 신설해야겠는데. 아, 너무 웃겼어, 진짜. 목소리 너무 웃기다. 속도 엄청 웃기다. 머리 좀 먹고. 아, 사진 찍어? 우선 붙여봐요. 이거 뭐야? 찜자, 찜자. 네. 가볍습니다. 아, 빨리 좀.
초정밀 성격 진단 M그램이라는 것도 있네. 아, 저 이거 해봤어요. 어, 그거 재밌어요. 2017년 일본에서 탄생해서. 그거 하면은 오빠가 몇 명 중에 한 명인지 막 그런 거 신경 그래? 쓰는지. 뺄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이요. 감사합니다. 생방 많이 받으세요. 아, 아니 아직 안 컸어요 언니. 다 했어.